이게 주피를 한 번씩 이렇게 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부처다. 이것이 전부다. 이것밖에 없다. 그냥 뭐 이럴 뿐이다. 더 이상 찾을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도대체, 전 엄마가 뭔 얘기를 저렇게 하는 것인지, 제가 이제 조금 쉽게 한번 풀어서 이해가 가도록 한번 설명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이 소리는 생겨났다가 사라졌어요. 인연 따라 제가 이렇게 손과 주피를 이렇게 딱 친다라는 인연 따라 이 소리는 생겨났다, 사라지고 끝났죠. 인연생, 인연멸 하고 끝났습니다. 이 소리는 그냥 흔적 없이 일어났다 흔적이 사라지고 끝나버렸어요. 흔적이 없다라는 것은 이 소리가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았죠. 이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기분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너무너무 좋아서 막 애착하고 집착하는 것도 아니죠. 이 소리는 그냥 왔다 갔을 뿐이에요. 여기에 집착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집착 안 해요. 이게 여러분의 마음에 뭐 흔적을 남긴 게 있나요? 여러분을 마음을 괴롭히거나, 즐겁게 하거나, 집착하게 만들거나, 뭐 미워하게 만드는 뭔가가 없죠?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고 끝났죠. 즉, 이 인연은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고 끝났습니다. 이건 그냥 그럴 뿐이에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들렸을 뿐이에요. 우리가 들었을 뿐이에요. 우리 이 수신결에서 이 불성을, 본래 마음을 공적영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공적, 본래 공하여 적적하다, 고요하다, 텅 비어 아무 일도 없다. 그런데 공적한 가운데 영지, 소소영령하게 안다, 아는 마음이 있다. 이게 공적영지입니다. 즉, 이것은 그냥 공한 가운데 인연생 인연멸하고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지고 끝났어요. 이 소리를 집착할 필요가 없죠. 그냥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고 끝났습니다. 이게 연기법이거든요. 연기된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하고 인연 따라 사라지고 인연생 인연멸했을 뿐이다. 그런데 인연생 인연멸한 모든 것은 연생은 무생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은 본래 생겨난 바가 없다. 즉, 이 소리가 분명히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졌는데 이 소리를 우리가 붙잡아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생겨나고 사라지고 끝났어요. 분명히 생겨나고 사라진 뭔가는 있지만 그게 우리에게 업을 남기지도 않고 집착을 만들지도 않고 거부감을 만들지도 않았죠. 그냥 생겨나고 사라지고 끝났기 때문에 이거는 본래 무생이라는 말은 안 생겨났다는 게 아니라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고 거기서 끝나버렸다. 잔재를 남기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이 소리가 여러분에게 뭔가 스트레스 받는 잔재를 안 남기지 않아요. 업장을 남기지 않거든요. 근데 이 소리 말고 똑같은 소리인데, 야 임마, 이 소리는 이제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그냥 하는 소리구나, 이게 설법하려고 하는 소리구나 하고 들으면 야 임마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겠지만, 제가 만약에 정색을 하고 여러분 누구한테 야 임마 하고 욕을 한다면 그 야 임마라는 말이 그 사람한테 아주 상처를 남기겠죠. 그리고 넌 이것밖에 못돼, 너는 수준 이하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너가 끝끝내 공부가 되나 보자, 이렇게 막말을 했다. 그러면 그 말이 엄청난 상처를 남기겠죠. 그 말은 이것과 똑같이 인연생 인연멸에서 사라졌습니다. 무생이에요. 본래 생겨났지만 생겨난 바가 없어요. 본래는 그런데 누군가 어떤 사람이 이 소리를 미워하거나 소리를 좋아하거나 집착하거나 거부하거나 취사 간택심을 하나 일으켰다. 그럼 그 사람에게는 이 이미 지나가 버려서 이제 없는, 연생은 무생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인연 따라 생긴 것은 생한 바가 없고, 또 연기 즉 무아라고 해요.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무아법을 설하신 이유는 연기법이 바로 무아를 설하는 거예요.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은 본래 생한 바가 없어서 무아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 소리거든요. 즉 무아, 무아인. 이걸 대승불교에서는 공하다, 텅 비었다, 본래 아무 일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한도인, 그 깨달음을 얻은 스님들을 한가한 도인, 뭐 무사인, 일 없는 사람, 한가한 사람, 그 말은 어떤 경계가 와도 이렇게 본단 말이죠.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모든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고 그냥 끝나버려서 자신에게 일을 남기지 않는 거죠.
업장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고 취사간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냥 생기고 사라졌을 뿐이다. 흔적을 남기지 않고 그냥 끝나버린 거죠. 그런데 이 소리가 그냥 이렇게 생겨나고 사라지고 끝나야 되는데, 끝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다 끝났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지금 이것이 공적영지예요. 공하에서 고요하게 생겨났다 사라지고 끝났어요. 그런데 공적한데, 공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고요한데, 근데 고요함만 있는 건 아니야. 완전히 없기만 한 건 아니단 말이죠. 공적한 가운데 소소영영하게 아는 마음이 있다. 이 소리를 알잖아요. 들었잖아요. 좀 들은 마음이 있단 말이죠. 즉, 그런데 듣긴 들었지만, 알긴 알았지만 이게 나에게 취사간택을 일으키진 않았습니다. 이 소리를 나는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이죠. 인연따라 생기고 인연따라 사라지고 인연생, 인연멸로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것이 그냥 공적영지하고 공적영지했을 뿐이에요. 공적한데 그냥 내가 그 소리가 들렸다는 사실을 그냥 알 뿐입니다. 내가 저 소리를 들었어, 이것도 생각이에요. 벌써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런 생각을 내가 듣는다라는 생각을 해야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들린다. 그리고 분별 없는 자리에서 그냥 소소영영하게 그냥 알 뿐이다. 근데 그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죠. 업장을 남기지 않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무의행입니다. 이 행동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고, 아픔을 남기지 않고, 뭔가 집착을 남기지 않고, 거부를 남기지 않았다. 그냥 생겨나고 사라지고 끝.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을 일으켰는데 그게 우리에게 업을 남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유의행을 남기고 그러면 유의업이 됩니다. 즉 이 유의 조작된 이 소리가 여러분에게, 누군가에게는 듣기 싫은 소리, 아 짜증나는 소리, 저거 왜 자꾸 저렇게 하나 하고 막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게 유의행이 된 거죠. 제가 하는 이 행이 유의행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업을 남긴 겁니다. 마치 이 소리가 생겨나고 사라졌을 뿐인데, 이건 아무런, 그냥 무의행으로서 저도 했고 여러분도 무의로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런, 이거 자체가 그냥 법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그냥 들렸을 뿐, 이걸로 끝. 아무런, 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깨달음을 막 확 갖다줘서 나를 막 놀랍게 뭔가 막 그냥 경계가 확 달라지게 하고 신비체험을 확 하게 하고 나의 막 턱 밑에 쑥 빠지게 하고, 이걸 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어났지만 일어난 바가 없는, 그게 법입니다. 즉,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불행이 없는 게 행복이지, 행복이란 뭔가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냥 불행이 없으면 그냥 행복한 거죠. 근데 우리는 행복이란 뭔가가 따로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찾아 나서는 거죠. 법이란, 깨달음이란, 우리 머릿속에 그림 그려져 있는, 뭐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체험이 동반해야지만 깨달음일 거야, 그 생각이 없으면 그냥 이것이 매순간 법입니다. 공적영지하게 소소영영하게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흔적 남기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러고 끝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소리를 듣고, 저 소리 듣기 싫어, 미치겠네 정말, 어우 저거 한 사람 나 때려 죽이고 싶네, 이런 생각까지 든다니까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저 소리 때문에 내가 죽든, 이 소리를 내는 사람을 죽이든 내가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다니까요. 아파트 2층에서 꿍꿍꿍 뛰는 사람을 보고 그런 생각이 일어났다라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어떤 소리, 그냥 소리가 들렸을 뿐인데, 그거는 인연따라 생겨났고 인연따라 사라졌을 뿐인데, 그게 내가 거기 집착하기 시작하면 그 소리가 나를 괴롭히고, 심지어 그 소리가 나를 괴롭히는 게 내가 죽을 것처럼 괴로운 무언가 대상이 돼버려요. 그럼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만들었죠. 그건 전혀, 윗집이 뛰는 거는 전혀 내가 그것 때문에 자살할 만한 사건이 안 되잖아요. 죽고 싶을 만한 괴로움이 안 되잖아요. 택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평범한 사람에게 그 일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됩니다. 모든 일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이 아무것도 아닌 이것을 내가 의미 부여하고, 이걸 취사 간택하고, 좋아하거나 싫어하고, 거기서 이렇게 왔다가 가버린,
인연따라 생기고 인연따라 사라지는 이 아무것도 아닌 일, 이것이 문득 나에게 상처를 남기기 시작하고 나에게 실체화되기 시작하고 그게 진짜야 이렇게 실체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게 나를 괴롭히고 나를 아프게 만들고 나에게 업장을 남기는 거죠. 그것만 남기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죠. 이 소리처럼, 이 소리가 왔다 가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우리 인생에 등장하는 모든 존재, 존재가 벌이는 사건, 모든 것이 이것과 똑같습니다. 이것과 똑같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틀어 생사법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생사법. 인연따라 생겨나고 인연따라 사라지는 모든 것들을 생사법이라고 한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 인연생, 인연멸, 연기법의 존재. 인연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이것과 똑같아서 우리가 그걸로 인해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연따라 생겨나고 인연따라 사라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붙잡기 시작해요. 나라는 걸 만들어서, 나라는 아상을 만들어서 나에게 도움되는 거, 나한테 도움 안 되는 걸 만들고, 또 머릿속으로 내가 내 인생은 돈은 얼마 정도 벌어야 돼, 내 남편은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내 자식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내 옆집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여러 가지 내 머릿속에 이제 규정짓는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집착하기 시작한 함과 동시에 그 사람은 인연따라 생겼다 인연따라 사라질 뿐입니다. 그 사람은 인연따라 생겼다 사라지는 걸, 그 사람의 인연이 생기고 사라지는 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연따라 비가 오고 인연따라 눈이 오고 인연따라 겨울이 되고 인연따라 밤이 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에요. 인연따라 시절 인연이 그냥 그렇게 왔다 갈 뿐입니다. 근데 인연따라 비가 올 뿐인데 내가 갑자기 어느 날 나는 비 오는 건 너무 싫어, 비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망상을 믿기 시작하면 비 오는 날이 그때부터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고 내가 비만 오면 막 걱정스럽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인연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갑자기 나에게 문제 상황으로 뒤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처럼 남들은, 자식은, 남편이나 아내는 자기 인연따라 엄마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냥 남편은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하라고 해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의 인연따라 사는 건데, 생겨나고 사라지는 건데 어떻게 내 뜻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남편은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담배를 피고 내가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합니다. 그건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죠. 남편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집에 늦게 들어오는 게 문제 상황입니까?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죠.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죠. 왜? 내 게 아니잖아요.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남편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으면 남편을 통제하든 말든 한번 시도는 해보겠는데, 내가 이것도 이 생각도 통제 안 된다는 게 확실한데 남편 생각을 어떻게 내가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도 하나의 자연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연. 인연따라 오고 인연따라 가는 생사법의 한 존재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 뜻대로 그걸 바꿀 수 없습니다. 물론 바꾸려고 노력하는 건 좋아요. 집착하지 않고 노력은 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노력은 하되 결과는 난 모르겠다, 이래야 되죠. 왜? 결과는 실제 난 모르는 거니까,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니까. 남편한테 야, 좀 남들처럼 좀 가정적이고 좀 나한테도 따뜻하게 해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죠. 근데 안 돼 이러면 오케이 쿨하게 지금 안 된다는데 뭐 그걸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술 좀 안 먹으면 안 돼? 이게 말은 해볼 수 있지만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해야죠. 왜? 남편은 내 게 아닙니다. 하나의 자연이고 하나의 법신이고 하나의 부처님이에요. 그냥 인연따라 생겨나고 인연따라 사라지는 그냥 한 존재일 뿐입니다. 바람과 구름과 똑같아요. 이것과 똑같아요. 인연이 화합하면 그냥 이 소리가 날 뿐이에요. 이 소리가 왜 나느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스님이 이걸 때리는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소리가 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소리가 왜 자꾸 나는지 이 소리가 듣기 싫습니다. 이걸 때릴 때 이 소리가 나지 말고 이런 소리가 났으면 좋겠다 하고 머릿속으로 막 정해놓고 왜 이 죽비를 때리는데 이 듣기 싫은 소리가 나지? 하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면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거는 거잖아요. 내가 공연이 만들어낸 시비를 가지고 내가 괴로워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을 정말 뭐랄까 복잡하게 번거롭게 에너지를 스스로 낭비하면서 그냥 아무 문제 없는 이러한 진리가 그냥 왔다가 가는 아무런 붙잡을 게 없고 내버려 두고 그걸 그냥 구경만 하면 되는 영화관에 가서도 영화를 이렇게 즐겁고 재밌게 보잖아요. 그런데 영화관보다 3D 영화보다 4D, 5D 영화보다 더 생생한 이 살아있는 이 재미난 영화가 언제 어떻게 내 남편이 나한테 한마디 할지 내 속을 박박 긁을지 아니면 나한테 선물을 갖다 줄지 모르는 이 생생한 진짜 배기 재미난 영화. 근데 이걸 왜 영화겠어요? 실제가 아니니까. 실체가 아니니까. 영화처럼 왔다가 가는 거니까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영화를 보면서도 내 뜻대로 저 영화의 결론을 바꿔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왜? 그건 안 바뀐다는 걸 아니까. 이 삶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 바뀌어야 돼 저렇게 바뀌어야 돼 하는 욕심을 가지고 삶을 바라보면 안 되고 삶이라는 법신 부처님의 영화가 이렇게 그냥 상영되고 있구나. 그걸 그냥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을 뿐이죠. 볼 수 있을 뿐이죠. 즐겁고 재밌게. 왜 즐겁고 재밌게? 즐겁고 재밌을 필요조차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보고 있을 뿐이죠. 일어나는 거니까. 지금 나에게 찾아왔으니까. 아, 이게 진리로 찾아왔겠구나. 아, 진리라는 말도 거추장스럽죠. 이게 뭔 진리예요? 그냥 그럴 뿐이지. 그냥 이럴 뿐인 것이 왔다가 가는구나. 지금 왔다가 가니까 왔다 가는 걸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그걸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경험되고 있어요. 삶이. 내가 이 괴로움을 경험해 줄게 이게 아니고 내가 따로 없고 내가 경험하는 경험이 따로 없습니다. 내가 여기 있고 괴로움이 여기 있어서 내가 괴로움을 겪는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괴로움이라는 어떤 현상이 그냥 일어날 뿐입니다. 괴로움이라고 내가 이름한 어떤 것이 그냥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에요. 내가 해석하지 않으면 그냥 자연현상이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냥 그뿐입니다. 내가 시비 걸 게 아무것도 없죠. 이처럼 이 세상 모든 일은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끝입니다. 그걸 우리는 거저 알고 있어요. 그냥 알잖아요. 이 소리를 그냥 알고 있듯이 이 소리가 났다라는 걸 공적영지, 공적한 가운데 내가 붙잡고 집착할 필요 없는 가운데 그냥 이거를 아는 것처럼 남편이 나한테 화를 한번 낸다 이게 그냥 저절로 알아요. 알라고 애쓰지 않아도 윗바사나 하려고 하지 않아도 남편이 소리 벅지르면 그냥 벅지른다는 사실을 저절로 알아요. 그냥 알 뿐입니다. 저절로 그냥 저절로 알면 돼요. 그 알고 그걸 경험해 주면 됩니다. 시비 걸지 않고 그럼 그냥 이 소리구나 하고 그냥 그 소리를 경험해 주면 돼요. 그것과 하나 되어서 그걸 살아주면 되는 것이죠. 나에게 어떤 삶이 오든 그 나에게 오는 그 삶을 그냥 완전 무장해제 상태로 취사간택하지 않고 이거는 오면 안 돼! 이런 일은 나에게 절대 오면 안 돼! 라고 긴장하지 말고 무엇이 오더라도 상관없다. 상관할 내가 없으니까 내가 그걸 뭐 이런 경험하고 저런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경험 자체가 나예요.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라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인다라는 말도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죠. 받아들인다라는 말은 그냥 그것과 하나가 된다는 소리예요. 분별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걸 그냥 혹 경험한다는 소리예요. 그게 윗바사나예요. 그게 있는 그대로 관한다는 소리예요. 있는 그대로 본다. 있는 그대로 그걸 경험해준다. 그게 불이법의 실천이고 그게 중도의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이렇게 경험하고 끝나버렸어요. 아무런 흔적 없이. 이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떤 괴로움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그냥 이렇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법이지 따로 법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걸 그냥 이름해서 뭐 본래 면목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여기서 불성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 뭐 불성이에요, 그게. 불성이라 이름 지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괴로움에 내가 끌려가지 않으면 괴로움이 없을 뿐이죠. 그걸 해탈 열반이라고 합니다. 탐진치 삼독심이 그냥 없을 뿐입니다. 내가 막 타오르는 불길, 이 소리 들리면 안 돼! 하고 막 짜증내 하던 그 불길이 그냥 훅 꺼졌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일어날 뿐이죠. 여여하게 오고 여여하게 갑니다. 그냥 여여할 뿐이죠. 한결같고, 그냥 그렇고 그렇다. 그러할 뿐. 그 삶은 전부 다 그럴 뿐입니다. 그냥. 그럴 뿐이지, 거기 뭘 불성이다, 자성이다, 본래 면목이다, 이런 말이 붙을 자리가 없어요. 그런 게 따로 없습니다. 그냥 말이죠, 근다. 말로, 그냥, 낚시입니다, 낚시. 낚으려는. 말에 끌려갈 필요 없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삶을 살고 있는데, 늘, 이, 본래 아무 일도 없는 이 공적한 텅 빈 자리에서, 텅 비었다라는 것도 뭐 그냥 말이니까 그 말에 끌려갈 필요 없어요. 공적하다라는 걸 나는 공적하지 않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일이 없잖아요. 지금 제 얘기를 그냥 듣고 있잖아요. 아무 일 없잖아요. 근데 이 공적한 가운데, 아무 일 없는 가운데, 마치 혼자서 집안 청소를 다 해놓고 집안에 이렇게 앉아서 베란다에서 바깥에 눈 내리는 것을, 아니면 바다의 풍경을 그냥 무견하게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커피 한잔 타다가 커피 한잔 마시면서 그냥 그 여유를 즐기고 있단 말이죠. 그 여유를 편안하게 앉아서 즐기고 있어요. 공적하죠. 아무 일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그 순간을 즐기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문득 한 생각이 일어나요. 야, 너 지금 이렇게 놀 때가 아니야. 머릿속에서 막 속삭이는 거죠. 너 뭐 어제 이거는 했어? 내일 뭐 하려면 미리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너는 인생이 나고자가 되는 거야. 뭔가 뭐 공부를 하든 뭘 해야지. 뭔가 자꾸 속삭이고, 너 노후에 그러다가 어떡하려고 그래. 온갖 속삭임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면 갑자기 내가 이렇게 앉아있는 건 사치 같고,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날 것 같고, 뭔가 시대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를 시작해야만 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불쑥 일어납니다. 그럼 그 공적함이, 고요함이 깨지는 것이죠. 이처럼 이 세상은 그냥 이와 같이 경험되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경험하려고만 애쓸 필요도 없이, 우리는 본래 부처기 때문에 본래대로 이렇게 경험되는 모든 것이 저절로 경험돼요. 저절로 보이고, 저절로 들리고, 저절로 알아지고, 저절로 배가 부르고 밥 먹으면, 저절로 배가 고프고, 저절로 키가 크고, 저절로 나이 먹고, 몸이 아프면 저절로 아픈 걸 느끼고, 그래서 병원을 가든 약을 먹든 저절로 하게 되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완전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내가 생각을 가지고 해석하지만 않으면, 모든 것은 내가 생각 가지고 이 세상을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이 세상이다 하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든 가상현실. 그걸 내 생각으로 조작해서 만들어내지만 않으면 그냥 이대로일 뿐입니다. 이대로 아무 일 없는, 그냥 고요하고 텅 빈 가운데 완전 허무주의의 공으로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보면 보고, 들리면 듣고, 배고프면 밥 먹고, 할 건 다 하니까. 공적한 가운데 그 소소영령한 알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작용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굶어 죽지 않게 만들어요. 불성이 알아서. 공적하게 고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공적히 고요한 게 본성이면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그럼 굶어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영지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배고프면 그냥 가만히 앉아있게 안 되죠. 알아서 밥을 찾아 먹습니다.
저절로 모든 게 일어나요. 턱 내맡기고 그 모든 것이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이 그냥 아무 일 없는, 그러나 일 없다고 해서 내 몸이 가만히 앉아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할 건 다 합니다. 영지의 알아차림이 모든 걸 다 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저절로 다 일어나요. 내 생각만 거기에 막 조작하지 않으면, 이렇다 저렇다 막 만들어내지 않으면 모든 게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일어나는데도 일어난 바가 없는 거죠. 이 세상 모든 것이 이 공적한 텅 빈 허공성에서, 허공, 텅 빈 허공 가운데 이 소리가, 지금 이 허공에 아무 소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소리가 갑자기 생겼다 사라지는 것처럼 이 텅 빈 이 우주 법계에 이 육신이라는 어떤 존재 같은 게 이렇게 생겨났다 사라지고, 남들이 나한테 욕하는 말도 생겼다 사라지고, 비난도 생겼다 사라지고, 칭찬도 생겼다 사라지고, 좋은 옷도 생겼다 사라지고, 돈도 생겼다 사라지고, 남편도 생겼다 사라지고, 자식도 생겼다 사라지고, 모든 사건 사고 모든 존재가 그냥 허망하게 왔다가 허망하게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냥 이렇게 목격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소생학령하게 그걸 알고 있을 뿐입니다. 판단 분별하지만 않으면 그냥 저절로 알 뿐.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삶은 이렇게 고요하게 모든 것이 다 일어나는 가운데 일어난 바가 없어요.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죠. 모든 일이 다 일어납니다. 내가 바보가 되고 멍청하게 되는 게 아니고, 할 거 다 하고, 반응할 거 다 반응하고, 남편 자식 고민이 있으면 다 들어주고. 그런데 오히려 분별 망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더 효율적으로 일어나죠. 쓸모없는 망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식에게, 남편에게 조언해 줄 때 더 지혜로운 조언이 적절하게 나가죠. 삶의 본질이 뭔지를 아니까, 본래 실체가 없다라는 사실을 아니까 당연히 지혜로운 판단이 나갑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니면 누가 너무 막 성적에 집착을 하고 있다, 자식이 너무 성적에 집착해서 이거 아니면 안 될 거라고 막 집착하고 있다, 그러면 아, 이 공적 영지라는 사실을 아니까, 아, 이, 야, 너라는 존재도 왔다 가고 성적도 왔다 가고 다 그냥 인연따라 왔다 가는 이것과 같은 건데 거기에 뭘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있겠느냐, 너무 과하게 집착할 필요 없다, 이런 그냥 저절로 이런 조언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과하게 거기 휩쓸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어리석으면 너 어떻게든 돼야 돼, 진짜. 야, 너 진짜 돈도 벌어야 되고 좋은 데 가야 되고 나도 덕도 좀 봐야 되겠고 어떻게든 하여간 내가 학원 보내줄 테니까 막 죽든 살든 하여간 열심히 한번 해보자, 막 뭐 욕심을 부리는 얘기를 하겠죠. 그런 조언을 하겠죠. 그런데 조언, 그런 식의 어떤 실체화시키는 이런 조언을 하지 않게 된단 말이죠. 모든 것이 텅 빈 바탕 위에 그냥 꿈처럼 오고 가는 거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 꿈을 꾸는 사람이 이게 꿈인 줄 안다면, 자각몽을 꾼다면, 아, 이게 꿈인 줄 알고 꿈을 꾸는 때가 있잖아요. 꿈을 꿈인 줄 알고 자각몽을 꿀 때는요, 이게 꿈인 줄 분명히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꿈속의 내용물에 전혀 집착하지 않습니다. 아, 좀 이따 깨면 돼. 뭐 하려면 해. 악몽 뭐 꿀랑 꾸고 마음대로 뭐 뭐든지 다 일어나라. 난 좀 이따 깨면 되니까.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죠. 꿈속에, 나머지 꿈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일 저 일로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 자각몽을 꾸는 사람은 이게 꿈을 꾼 채 꿈에서 깨어난 사람이죠. 이게 꿈인 줄 아니까, 이미 깨어나 있으니까, 깨어나 있지만 그 속에 아직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무여의 열반, 유여의 열반 하듯이, 부처님이 열반을 하시고 나도 돌아가시는 걸 완전한 무여의 열반이라고 하고 반열반이라고 하거든. 육신이 남아있는 동안 아직은 완전한 열반이 아니다. 그래서 유여의 열반이라 합니다. 육신은 아직은 가지고 있다. 즉 아직은 꿈속에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꿈속에 있지만 꿈에서 벗어나 있는 거죠. 남들이 봤을 때 꿈속에 똑같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꿈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똑같이 꿈속에서 다 하지만 과도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과도하게 괴로워하지 않고,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고, 그냥 꿈인 줄 알고 하니까 너무 가벼운 거죠. 완전히 이완하죠. 그것처럼 삶이 그렇게 바뀐단 말이죠. 아, 모든 건 이렇게 왔다 가는 것이구나. 이 사실에 대한 자각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일단 이제 자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깨닫기 전에는 그렇지 않을 텐데 내가 깨달을지 알지도 못하는데 이 공부 계속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공부가 간절해지면 저절로 깨달아지고 저절로 이것이 그냥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확 그냥 저절로 알아지는데 그렇게 저절로 알아지지 않는다선 치더라도 이제 그런 비유를 든다 그랬죠. 저 파라미타 하기 위해 고해 바다를 건너서 저 깨달음의 길을 가려고 발심을 해서 저 깨달음의 길을 첫 발을 내딛기만 해도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딛기만 해도 저기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도 사실은 도착한 것과 똑같아요. 왜? 이미 언제나 도착했으니까 우리는. 근데 망상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자꾸 우기는 것뿐이니까.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들어요, 방편으로. 저 깨달음에 갈 때까지 그 주변 풍경이 환상적이다. 이 괴로움 가득한 차 안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일단 딱 배를 타고 고해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이걸 뭐 성문연각 보살승 이러잖아요. 반야용선을 타고 내가 깨달음의 길에 딱 들어서기만 해도 발심을 해서 내가 이 마음 공부 길에 들어서겠다 하고 발심만 해도 그 가는 길의 풍경이 이 세상에서는 보지 못한 정말 저세상 풍경,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풍경들을 볼수 있다. 어지간한 괴로움들은 겪지 않을 수 있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괴로움, 현실에서 너무너무 괴로웠던 사람들이 마음 공부를 하려고 발심을 해서 마음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가 먼저 내 괴로움의 문제가 해결이 되기 시작해요. 현실적인 괴로움이 해결이 되고, 현실이 삶이 너무 가벼워지고, 옛날엔 막 이거 아니면 안 되고 저거 아니면 안 되고 막 예민하고 죽을 것 같고 집착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화나고 남들과 부딪히고 이러던 사람이 그냥 유해지기 시작하죠. 아, 이렇게까지 고집할 게 없구나. 이렇게까지 내가 스트레스 받을 게 없구나. 그럼 편하게 살면 되겠구나. 다 모든 게다 왔다 가는 것이구나. 다 그냥 이럴 것 같구나. 그냥 인연 따라 오고 인연 따라 가는 걸 내가 막 공연히 붙잡아 집착할 필요가 없구나. 그러면서 저절로 삶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가벼워지기 시작하면서도 뭔가 모르게 아직 내가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 왜? 이건 알수 있는 뭔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를 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모를 뿐 하는 마음이 이제 공부하는 마음입니다. 발심의 마음이고 공부를 진척시켜주는 원동력이 되는 마음이에요. 왜? 안다고 생각하면 그 나르마리를 자꾸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생각, 분별심을 자꾸 강화시키고, 이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취해야 돼, 버려야 돼. 이게 안다는 마음이거든요. 내가 아니까, 취해야 된다라고 아니까 취하려고 집착하고, 이건 버려야 돼라고 안다고 생각하니까 버리려고 집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다는 생각이 우리 공부 길을 망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편으로 모를 뿐 하지만 모를 뿐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다 자기가 잘난 맛에 살잖아요. 내가 옳다는 생각으로 살잖아요. 난 옳고 넌 틀렸어. 이런 생각으로 살거든요. 근데 그것부터 내려놓는 공부를 해야 된다. 내가 다 틀릴 수 있는 가능성. 내가 다 틀릴 수 있는데 누구랑 싸우겠어요? 누구랑 부딪히겠어요? 아무리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린 게 확실해도 모를 뿐이구나. 내가 안다고 고집하면 이거는 내 분별 망상이니까, 취사 간택심이니까. 그러니까 안다는 집착을 내세우지 않으니까 그 누가 부딪힐 일도 또 없어져요. 부딪히더라도 부딪히지 않는 거죠. 부딪힐 거는 부딪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잘못하는 것도 가만 놔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혼낼 땐 혼냅니다. 화낼 땐 화도 냅니다. 근데 그때뿐. 그냥 그럴 뿐. 그럴 뿐이라는 거죠. 가벼운 것이죠. 할거다 하면서도 가볍다. 이처럼 삶이 이제 가벼워지기 시작하고, 가벼워지기 시작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확실하게, 왜냐하면 이 공부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내가 아무리 어마어마한 큰 깨달음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 습의 문제가 확 저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막 그냥 그 초능력을 발산하고 발휘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전혀 딴 세상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쉬울 정도로 옛날과 똑같은 것이죠. 뭔가 막 신비하고 새로운 의식 상태에서 매 순간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되짚어 보니, 야, 이상하게 많이 가벼워졌네. 그러니까 옛날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게 이상하게, 이게 내가 꿈꾸는 건가? 이상하게 가벼워졌네. 이상하게 현실을 옛날하고 똑같이 할건다 하는데도 되게 가벼워요. 근데 신기한 건 오히려 남들은 그래 생각을 하죠. 오히려 깨닫고 나면 세상을 등지고 살지 않겠느냐. 그런데 오히려 더큰 열정을 가지고 살 수도 있습니다. 잠시 이제 공에 빠지는 순간이 오는 사람 같으면 잠시 뭐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잠시 그냥 고요해지고 싶고 혼자 있고 싶고 내 공부만 했으면 좋겠고 남들과 좀 부딪히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이런 시기가 잠시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 지나가고 공부가 익어가게 되면 오히려 더큰 열정과 더큰 에너지로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도 한바가 없이 살되 사는 바가 없이 집착 없이 하니까 더큰 힘과 지혜와 열정이 붙는 것이고 또 나라는 생각 없이 하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법계가 하는 거예요. 법신 부처님이 하는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삶에 힘이 붙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공부가 익어갑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모르겠다 하는 마음으로, 모를 뿐 하는 마음으로. 왜? 모를 뿐이 분별 망상을 잠재우는 가장 큰 공부거든요. 숭상큰 스님께서 화두, 오직 모를 뿐. 오직 모를 뿐이라는 화두가 곧 이목고라는 화두입니다. 이게 뭔가 도대체, 이 불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뭐냐? 모를 뿐이다. 불성이 뭔지 아는 사람도 모를 뿐입니다. 아는 사람은 확실히 모를 뿐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확실히 모를 뿐이라는 사실을 아는 게 진짜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를 뿐입니다. 끝끝내. 깨달은 사람도 모를 뿐, 못 깨달은 사람도 모를 뿐. 이게 가장 큰 화두예요. 우리 공부를 진척시켜주는. 근데 공부가 빨리 진도가 나가고 싶은 사람은 하여간 무엇을 하든 내가 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모를 뿐 하고, 모를 뿐으로 돌아가면 공부가 아주 빨라집니다. 내가 좀 알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공부는 자꾸 늦어지고.